자,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구의 주치코치를 찾아오신 시청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주말엔 항상 저와 두 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들 시원하게 상담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 일주일도 뭐 지지부진한 뭐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뭐 시장 전체가 기간 조정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간 조정이라고 함은 옆으로 계속 횡보하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 탄력보다는 옆으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그 지루한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국인 기관들은 뭐 일주일 내내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 연기금 역시 계속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 출회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미국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이 끝났네요. 자, 뭐 다우존스는 뭐 신고가고요. 최고가를 지금 가고 있고요. 1포인트 1.39% 상승했고요. 453포인트.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반등이 들어왔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시장이 조금 약간 안도의 한숨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곡물값들은 뭐 아직도 인상폭들이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에는 마른 돼지값들이 많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뭐 돼지 관련주들 육류 관련주들이나 그다음 사료 관련주들과 최근에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미국 소비 심리의 향상에 따라서 보복 소비에 대한 부분들로 영향을 줘서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 화장품 관련주들, 뭐 그다음 소비 관련주들, 섬유 의료복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던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또한 코스닥 시장은 그 정치 테마 쪽으로 매기가 많이 붙으면서 정치 인물 관련주들로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도체 관련주 섹터 좋았고요.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지금 많이 돌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쪽에서 포인트를 잡고 매수 매도를 하냐에 따라서 시장은 지루하지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선별적으로 종목을 잘 줄이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이 많으신 분들은 종목을 줄였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적으신 분들 종목을 좀 늘려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물량보다는 조그맣게 짧게 치는 전략을 쓰는 게 맞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들이 뭐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3772-0269-0279로 전화 주시면 저랑 오늘 2시간 동안 종목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 주셔서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다음 주 시장은 뭐 똑같은 시장일 것 같아요. 횡보하는 시장 계속 이렇게 지루하게 움직이는 그런 라인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루하다고 뭐 종목 같은 거 팔지 말고요. 좀 끌고 가는 전략을 써도 나쁜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또 열심히 상담할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고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하셨어요? 네, 22,500원에 100%를 가지고 있거든요. 100%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어떤 게 걱정되세요? 아, 요새 그거 빠져서? 미얀마 때문에 네, 자꾸 빠지는데 네. 좀 장기로 놔둬도 되는데 싶어서 네. 네, 전화 드렸어요. 미얀마 건 때문에 잠깐 영향을 받았어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근데 이게 네. 장기적으로는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거든요. 단기로 볼 자리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쭉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근데 비중이 100%까지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니, 맨날 단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수익이 그 맨날 뭐 조금 먹었다 딴 데 가서 뺏기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장기로 조금 네. 놔두려고 네. 100% 실었거든요. 배당도 많이 주고 하니까. 이거 장기로 가도 실적도 괜찮고.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이번에 그 올라갈 수 있는 조건들이 되게 많아요. 포스코 네. 인터내셔널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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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다만 뭐 이렇게 살짝 꺾여서 들어가는 자리라 그래요. 엠파동이라 그러는데 네. 파동 자체가. 네. 근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도 돼요. 그러니까 딱 여기 한 몇 개월 섹터를 가지고 몇 개월 정도 분기까지는 가져간다. 2분기까지는 가져간다. 이런 전략을 네. 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위치적으로 네.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쭉 끌고 가는 전략을 쓰면 3만 원까지는 네. 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게 보는데. 아, 그래. 예. 네. 네. 3만 원까지는 눈에 보여요. 인터내셔널을 팔았다 네. 샀다 조금 했거든요. 근데 네. 네. 이번에는 그냥 네. 묻어놓으라고 많이 샀는데 해필 고개 터졌어. 묻어놔도 상관없어요. 네. 이 종목은 그냥 그래요? 장기적으로 네. 끌고 가는 게 더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아, 예, 예. 예, 여기까지 예. 여기 한번 착 밀렸잖아요. 네. 네, 네. 이 밀리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예. 이 멀리 가려면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이 지지라인에 딱 잡고 있어요. 몸통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55일선이라고 흔히들 많이 써요. 5일선, 100일선 쓰는데 100일선이랑 예. 허리라인으로 잡으러오면 55일선에 딱 반등 들어왔어요. 여기 선 파란 선 보이세요 혹시요? 예, 예. 예. 여기 희한하게 여기 딱 맞고 올라왔죠? 네. 여기 지켜주죠. 여기 딱 맞고 올라왔잖아요. 네, 네. 이게 55일선을 써요. 아, 예. 그러니까 60일선 쓰는 게 아니라 55일선을 그 잡아놓고 네. 매매하시면 이평선들이 네. 조금 지지 저항에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네, 네, 55일선까지는 눌러주는 것들은 하프조정이라고 네. 흔히들 얘기해요. 가격의 밴드 위에서 밑에 저점에서 위까지 중간값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 다시 꺾어가지고서 올라갈 확률이 되게 커니까 쭉 끌고 가보세요. 아.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대응하시길 네.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김영구 멘토님 찐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요? 전화 주셨어요? 네, 마니커 FNG. 마니커 네, FNG. 네. 8,980원에 비중 10%요. 예, 급락 나왔네요. 제가 네. 이 종목으로 지금 멘토님께 세 번째 전화 드리는 거거든요. 오, 이거 뭐 악재가 있었나요? 유상증자. 아, 유상증자 있었구나. 예. 네. 자리는 좋았었는데 그래서. 유종 받으시죠? 아. 예. 괜찮을까요? 제가 이게 갑자기 이번에... 이런 건 악재가 나와서 그죠? 네. 이게 유증을 받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육계 관련주는 나쁘진 않아요. 식료품 관련주에서 네. 나쁠 것 같지는 않는데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거든요. 아 정말 이 종목. 네. 참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이게 이 악재 같은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유증 같은 거 나오면 급락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네. 그냥 중장기 이 회사 실적도 괜찮고 나쁘진 않아요. 근데 좀 장기적으로 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 일단은 이번 주에 절반은 손절을 했고 왜 손절했어요? 애정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왜요? 주가가 떨어진다고 파는 것보다는 유증까지 받고 가는 것도 나쁘진 나쁘지 않는데. 마니커 실적이 괜찮아요. 10개월 실적도 좋고 네. 그다음에 먹거리 관련주는 올해 좀 잘 봐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유증도 네. 유증 물량 나오면 권리락 받고 팔아도 되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좀 안타깝네요. 제가 유상증자를 처음 경험해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참 안타깝네요, 이거. 참 자리는 되게 좋았었는데 악재가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 네. 우리가 주식하다 보면 이런 악재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나왔을 때 내가 좀 더 가져갈 건지 아니면 팔아야 될 건지를 봐야 되는데 저라면 네. 이 회사가 실적이 나쁘지 않다면 저는 끌고 갈 수 있는 중소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굳이 팔 이유가 있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봐요. 유증이 한다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아, 네네네. 뭐, 여쭤볼 게 있는데. 뭐, 어떤 거요? 원래 이렇게 그 가격이 떨어질 네. 때 거래가 터지면. 네네. 매토님이 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 거래가 안 터졌는데? 거래가 터졌다는 그 기준이. 아, 그 분산이란 건 뭐냐면. 네. 그러니까 전에 거래량이 있잖아요. 거래량.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제일 높은 거래량들 있잖아요. 여기 보면. 요렇게. 네. 요거 이렇게. 이렇게. 이 거래량부터 네. 더 많이 터져요. 이게 분산이라고 그래. 예. 야, 한 예를 그런 거래량. 예, 대량 거래가 터져버려.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보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훅 터졌죠, 여기. 네. 여기 봐봐요, 여기. 여기 거래량보다 여기 거래량이 더 터졌죠. 네. 여기 한번 보이세요? TV 보세요? 네, 네, 네. 네. 여기는, 네, 이거는 이게 떨어지면서 분산 났다 그러거든요. 네. 이 떨어지면서 네. 거래가, 이게 급락이 나오면서 거래가 이쪽 최대 거래량부터 이쪽 거래량이 더 터졌죠. 네. 이게 분산이라 그래요. 이게. 근데 여기는 이 거래량을 쉽게 단순적으로 비교하면 이거는 기존 거래량보다 더 많이 터지지 않았잖아요. 아 저는 이제 그것보다 더 많이 터졌다고 생각을 했죠. 이렇게 봐야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만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네. 흐름을 보면 물량이 많이 나오는 물량은 아니에요. 아, 네. 네, 그래 나머지는 좀 들고 힘들더라도 좀 들고 유증과정 받아서 유증 납입하지 말고 권리만 팔아도 되니까 유증 네. 받아가지고 권리 파세요. 그러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 네. 전화 주셨어요? 네 네오이즈. 네.
네, 30%. 네. 매수가는 얼마세요? 25,900원이에요. 아, 25,900원. 이거 사신 지 오래됐어요? 네, 1월 달에 매수했어요. 아, 고생 좀 하셨겠네, 그죠? 예, 예. 이 종목 괜찮은데? 네, 조합... 방송 보고 샀거든요. 선생님 아. 방송 보고 샀는데. 네네. 다른 뭐, 네오이즈나 웹젠은 가는데, 요거는 네. 별로 지금 지지부진 해가지고. 이것도 한 번 27,000원까지 올라왔었는데. 아, 예. 얘도 네. 중간값에서 이 자리는 나쁜 자리 아니에요. 다시 움직 이번에 올해는 게임주를 좀 잘 보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웹젠도 추천드렸었고 유메이드도 네. 추천드렸었고 네오이즈도 추천드렸었어요. 네. 그러니까 중간 박수 보고 샀거든요. 예, 그러셨어요. 예. 네. 이 그 게임주는 포트에다 넣는 것도 괜찮아요. 예. 왜 그런 메타버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네. 많이 그 메타버스의 트렌드가 게임주 쪽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장이 네. 되게 많이 커져요. 그래서 네. 게임주는 올해는 포트 하나 있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또한 네. 실적도 괜찮고 조금 네. 여기 30% 정도 들고 가서 좀 중장기적으로 가는 건 어떨까요? 아, 중장기로요? 네, 네. 짧게 보지 마시고 네. 좀 길게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예. 그래서 29,000원 정도 네. 사시고 이런 종목 저런 종목 많이 사지 마세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네. 것 같은데. 몸, 예. 몸 안 좋으시죠? 네. 네. 몸 많이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운동 많이 하시고요. 네. 힘 내시고요. 이게 이 종목이 네. 아마 효자 네. 종목이 될 거니까 힘 내시고 들고 가보세요. 아,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예,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셨어요? 예, 15만 5천 원에 20%입니다. 아, 10만 5천 원에 20% 좋은데? 15만 5천 원이요. 네, 괜찮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요 최근에 여기 셀트리온 셀트리온 추천을 많이 했는데. 아, 예. 이제 예, 돌리는 예. 자리라고 셀트리온을 수요일인가? 네, 추천을 해드렸었어요. 아, 예. 그 이유는 예. 뭐냐면, 이 여러 가지 업종 중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제약바이오는 장기적으로 볼 게 셀트리온 삼형제라고 봐요. 예, 예. 그래서 이 종목은 떨어질 때 많이 사놓고 장기적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나은 종목 중이에요. 그러니까 예, 장기적으로 예. 투자를 할 때 조건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예. 내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회사의 그 영업력, 그 다음에 실적, 뭐 앞으로 성장 산업이냐 아니냐라고 봤을 예, 예. 때 제약 바이오 예. 중에서는 셀트리온 쪽은 포트에 한다 놓고 장기적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예, 떨어졌다고 예. 놀라지 마시고요. 이제 움직일 거예요. 이제 3월 달 들어서 이 제약바이오 바닥주로 있는 종목들이 조금 조금씩 움직여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예, 갈 거니까 홀딩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가는 거 어떨까요? 예, 예 단기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 종목은요. 예, 그러면 대략 한 얼마 정도까지 1차는 1차는 볼 게 18만 원. 아, 예. 18만 예, 원에서 한번 걸리는 자리거든요. 여기를 뚫고 예. 나면 또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8만 원대 되면 꼭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예,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양대토님. 예. 아,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롯데제가. 롯데제가 사셨어요? 예. 예, 매수가 비중은요? 129,500원요. 비중 10%. 아, 10%요? 사실 예, 이유가 있어요? 어제 샀는데, 예.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있는데, 예. 그냥 검색하다 보니까 롯데제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갖고 차트를 봤는데, 네. 뭐, 재무도 좋고 차트가 지금 조정주고 약간 돌아가는 차트 같아서 맞아요. 어떻게 잘하시네. 예, 그다음에 또 여름 되면은 또 매출도 네. 늘어날 것 같고 해서 네, 네. 샀는데 네. 뭐 무퍼가랑 또 춤에도 좀 하고 싶긴 한데 네. 그런 것 좀 알고 싶어서. 네, 잘 보셨네. 예, 잘 보셨어요. 내가 맞아요. 계절템하고 이 꺾이는 자료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게 분석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법론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해서 돈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은 사람마다 제각각이나 다 다르잖아요. 예.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그러니까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냐라고 했을 때 수익이 잘 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 거잖아요. 네. 그 여러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재무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이 차트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가격만 보고 뭐 투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뉴스만 보고 투자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예. 예, 저는 그 투자의 방식이 이 봉을 보고 이 기술적 분석을 해요. 기술적 예. 분석이 뭔지 아시죠?
예, 강연회 때 계속 봐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이렇게 흐름, 예. 흐름. 그러니까 이게 예. 돈이 들어와서 시세가 뜰 거냐 안 뜰 거냐 이걸 먼저 예. 봐요. 예. 근데 이 종목은 다시 위쪽으로 딱 떠서 올라올 수 있는 자리예요. 예. 그 자리는 왜 그러냐? 돈이 들어와 있어요, 이 안에. 누군가가 많이 샀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라고 그러냐? 매집이라 그래, 매집. 예. 이 종목은 매집이 돼 있어요. 그 얼마 정도까지 보면 될까요? 이 종목 14만 원. 아, 14만 원. 예, 쌍봉을 한번 만들어 봐요. 이게 기술적 패턴이라는데 예. 높게 잡으면 만드요. 이게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그 세로를 쓴 각이 센 각이잖아, 이게요. 그죠? 예. 센 각이니까 센 각대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자리 잡고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재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 14만 원에서 이 자리에서 일단 수익을 챙겨서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예. 14만 원까지 열려 있으니까 14만 원에 매도 의견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 이건 산업이요. 매수가구 비중이요? 아, 1,500원에 30%. 네. 30%요? 예. 네. 좀 빠졌었네요. 예, 많이 빠졌어요. 이 종목 사신 이유가 있어요? 좀 갈 것 같아서 샀는데. 왜 갈 것 같은데요? 12,000원까지 갔는데 못 팔았어요. 아, 그래요? 네. 이 종목은 탄소배출권 쪽으로 했을 때 기후변화 쪽, 탄소배출권, 환경 쪽 이렇게 됐을 때 많이 움직여요, 이 종목은. 예, 예. 그 아세요? 예. 그런 테마에 엮여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 좀 봐요.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수익내기 되게 어려워, 이 종목은. 예.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네. 떨어졌잖아. 좀 더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예. 올해는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이 종목이. 네, 언제까지? 가격을 얘기하자면 12,000원? 12,000원. 네, 12,000원 정도 오면 그때 수익을 챙겨서 나와도 돼요. 거기까지 열려 있어요. 아, 예. 여기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살 때는 이런 종목들은 빵빵 안 가요. 네. 천천히 가. 꺾였다 이렇게 가요. 스몰캡들이라 그래. 시가총액 작다 보고 실적이 잡혀 있거든요. 이 회사는. 그러니까 네. 이 종목들은 그 테마가 연결 만들어질 때가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12,000원에서 매도 의견 드릴게요. 그때까지 홀딩 하시면 네, 돼요. 12,000원까지 오래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리는 거 싫으세요? 그럼 내가 다 사면 돼요. 생각해요. 내가 기다리는 게 싫으면 내가 다 사잖아요. 내가 다 사면 예. 되잖아. 근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시간을 네. 좀 투자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독특제약품이거든요. 네, 매수가구 비중은요? 11,000원에 10%인데요. 네, 자꾸 빠지고. 잘 봐주세요. 손절을 해야 되나. 왜? 빠진다고 손절하면 안 된다니까. 너무 많이 빠져서. 뭐 많이 빠져요? 많이 안 빠져요? 아니, 회사 실적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질까봐. 그럼 주식 안 하면 되죠? 네. 그러면 대신 모르니까 어렵게 생각해. 근데 네.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그러면 무조건 팔으면 안 되잖아. 손해나잖아. 네. 네네. 왜 떨어지는지 이유를 알고. 네. 그 다음에. 모르니까 그러죠. 모르니까. 모르면 안 하면 되잖아. 그래도 하잖아요. 그죠? 네, 좀 그러니까, 알려주십시오. 네, 알고 해야 돼, 알고 보니까. 뭐냐면, 네, 이런 네. 종목들은 업종이라 그래, 업종. 예, 그 트렌드라 예, 그러거든요. 네. 제약바이오가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줄줄줄 다 빠졌어요. 근데 예, 예, 작년에 예. 가장 많이 올라왔던 업종도 무슨 업종인지 알죠? 제약바이오 업종이 제일 많이 올라왔어요. 코로나 네. 테마로 엮여가지고, 네.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되게 움직였다가 연말 되면서 네. 그 접종 얘기, 백신 얘기 나오면서 많이 흘러내렸어요. 네. 그래서 막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종목들은 그 둘, 업종의 사이클이 들어왔을 때 움직여요. 예. 셀트리온도 최근에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그러면 제약바이오의 근간이 되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이 먼저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이런 핫한. 전문가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건 다 실적이 되는데 이건 안 돼서. 얘도 실적 나쁘지 않아요. 네네네.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실적 나쁘지 않다고. 네. 실적 괜찮은데? 네,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갖고 있으면 돼요, 그거. 알겠죠? 예. 이 종목은 네. 업종이니까 그 아마 제가 볼 때는 4월, 5월, 6월 달 정도 제약바이오가 한 번 올라와요. 예, 그때 예, 팔 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굳이 손해보고 네. 나오지 말고 네. 좀 들고 있다가 내 매수가까지 홀딩하면 돼요. 네, 힘을 얻고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고맙습니다.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시에, 밤 8시에 제가 강의를 하니까요. 많이 오셔가지고 많은 소통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이라는 함은 뭐냐면, 항상 제가 얘기하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공부해서 남주자. 그 테마로 매번 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주식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 알면 투자, 모르면 투기. 투기보다는 투자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오늘 밤 8시에 유튜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나타났습니다. 맨날 얘기하지만 뿅뿅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종목들이 하늘 높이 뿅뿅 올라갈 그날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 봐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번호는 02377-0269-0279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토요일은 김현구와 2시간 상담할 수 있는 시간들이니까요. 많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받아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네이크 머트리얼즈요. 아, 네이크 머트리얼즈 사셨어요? 네. 매수가고 비중이요? 3,550원에 15%요. 아, 사신 지 오래 되셨나요? 한 20일 정도 됐어요. 아, 그래요. 꺾여 들어가는 자리인데 이거. 누가 사라 그랬어요? 아니, 그냥 장기 보유가 가능한 건지 가능할지 해서. 예, 나쁘진 않아요. 일단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쓰냐면요. 이 종목은 네. 그 4,000원 정도 있잖아요. 네. 4,000원 오면 반 팔고 나머지는 홀딩하면 돼요. 장기 보유를 했거든요. 네, 장기적으로 봐도 돼요. 근데 아, 그래요? 줄이면서 가는 게 나아요. 위쪽에 4,000원짜리가 조금 무거운 자리라 일단 네. 그 정도에 오면 반을 팔고 나머지 홀딩해서 가보는 건 어떨까요? 네. 수익도 챙기면서 가는 게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주가라는 건 주식이라는 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수익을 챙겼다, 폈다, 쳤다, 폈다 하는 그런 전략이 제일 좋아요. 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4,000원에서 반 팔고 또 올라가면 나머지 홀딩. 근데 떨어진다 그러면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오잖아요. 네. 이 자리는 좋아요. 계속 이 우상향하는 종목이라 주식에서 네. 올라가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또 하나 추세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상승 추세,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각도라 그래, 각도. 네. 이게 어느 각도로 움직였냐에 따라서 그 시세가 빨리 꺼지고 늦게 가고 오래 가고 하거든요. 근데 이 각도는 45도 각도는 우상향으로 펼친 쭉 끌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바로 이 자리예요. 그래서 좀 더 끌고 가서 4,000원에 반 팔고 나머지 홀딩 한번 해보세요. 네, 그 다음 막히는 거면 또 전화 주세요. 네, 좋죠. 네, 네, 선택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한미약품이요. 한미약품이요? 네. 네, 매수가고 비중이요? 매수가는 60만 원이고요. 비중 70%인데요. 100%였는데. 60만 원이요? 60만 원이요. 근데 60만 원이 고생 많으셨겠다. 예. 네. 저기 30%로 손절을 했어요. 한번 지쳐가지고 왜 손절했어요? 아니 그 40만 원까지 왔다가 또 떨어지고 40만 원까지 왔다 또 떨어지고 계속 그러길래 그 손실 난 그거 나 팔아서 뭐 어떻게 했어요? 가지고 있어요. 저기 한번 밑에서 한번 살라고 그러는데 지금 한번 다시 들어가야 되나? 네. 와 진짜 고생 많으셨겠다. 한 2년 고생하셨네요. 네. 그래가지고 네. 센트리온을 좋게 보신다 그래가지고 한미약품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늘 방송을 좋아해서 보는데 네네. 말씀하시는 건 다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차라리 그 센트리온을 아니야, 지금 아니야. 이게 이거 여기서 저거 하는 게 나아요. 이거 팔지 마요. 네. 이 종목 시간적 네. 여유는 있으세요? 이게 여유는 있으세요? 이거 좀 이렇게 꿀 지금 70%잖아요. 100% 사셨다가 네. 70%의 그 금액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돈이 필요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기 끌고 가야지요. 예, 끌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자리는
이번에 40만 원 올라가면 오히려 더 칠 수 있는 자리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팔지 말고요. 다른 분들은 팔라고 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팔지 마세요. 이 종목은 다시 위로 올라갈 확률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 이번에는 올라오면 매수가 근처까지 가도 되나? 가지고 무조건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 40만 원대 전화 한번 주시고요. 저라면 절대 이거 안 팔아요. 이제 시작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파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대형주의 사이클이 있어요. 대형주 특징이 뭐냐면 대형주가 좀 재밌어요. 재밌다는 게 뭐냐면 이 한번 역사이클이라고 그러거든요. 역사이클하고 정사이클이라고 그래요. 역사이클을 한번 걸리면 거의 한 2년 정도가 주가가 빠져요. 거의 평균이 그래요. 2년에 평균이 얼마 빠지냐면 그 한 50%에서 60%까지 빠져요. 그러니까 데드라인을 보면 40에서 60%. 이건 통계를 제가 낸 거거든요. 제가 논문을 쓰려고 통계를 낸 적이 있어요. 대형주의 사이클이 어떻게 될까라고 10년짜리 대형주를 가지고 평균을 내봤어요. 어떤 그 사이클의 흐름이 있나라고 봤을 때 거의 보면 역사이클에 걸리면 2년 정도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위쪽을 딱 찍고 2년 빠졌다가 이 가격은 고점 대비 얼마까지 빠지냐면 40에서 60%까지 빠져요. 그게 바닥일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거기서 지금 25만 원 찍고 올라오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 정사이클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팔지 말고요. 그냥 좀 끌고 갔다가 40만 원 되면 전화 주시겠어요? 힘내시고요. 괜찮아요. 이거 고생한 만큼 조금 시간을 준다면 조금 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는 자리대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말고 또 40만 원 빠지 이번에 40만 원 올라가면 뚫어요.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40만 원 되면 꼭 전화 주시고 좀 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힘내시고요. 그러면 손절한 거 지금 다시 사야 되나요? 저는 사요. 제가 어머니라면 저는 살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는 전 살 거예요. 사갖고 왜 그러냐면 그 다른 거 사도 어머니 손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 남아 있는 돈도 다른 종목 사도 손해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회사의 성장성을 볼 것 같아요. 근데 한미약품의 성장성은 그래도 다른 제약바이오보다는 훨씬 더 성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30만 원을 찍고 다시 지금 승부하고 있거든요. 네, 알고 있어요. 30만 원대 오면 사세요. 좀 더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세요. 그래서 40만 원 되면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예, SNS텍이요. 예, 매수가는 비중이요? 39,200원에 10%요. 왜 이렇게 비싸게 사셨어요? 아, 원래 이게 관심이 있었는데 한번 조정을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차트에서 뛰어내리길래 샀는데 계속 뛰어내려요, 선생님.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주식은 되게 공평하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잘 가던 종목들이 언젠가는 꺾이고 또 꺾였던 종목들이 또 잘 가게 돼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환매라 그래요. 순환매. 네네. 그러니까 주식은 그래요. 가격 이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가격이라는 거는 그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게 가격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이 가격을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형성은 인기예요. 인기도. 네. 인기도. 네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막 유명한 연예인들 방송 출연 하루에 막 얼마를 주고 막 엄청난 그 출연료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인기 없는 사람은 어때요? 출연 안 하고 출연 못 하지. 인기 있는 사람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선호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되면 인기가 막 올라갔다가 인기가 어때요? 꺼져. 수그러지잖아요. 가격이. 그럼 어때요? 이 사람의 그 출연료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한때라는 얘기예요. 그게 사이클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걸 사이클이라고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건 뭐냐? 이분의 잠재적인 가치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희소성이라 그래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 희소성이 있냐에 따라서 또 가치가 부각이 돼요. 그러면 또 다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가격 이론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러면 이 장비 반도체 관련주는 앞으로 더 봐야 될 업종이 아니에요? 봐야 될 업종이죠. 그렇죠. 근데 다만 그동안 많이 인기가 인기가 났어요. 막 인기가 최고치로 올랐어. 그다음에 이제 어때요? 이제 인기가 떨어지는 거야. 네네네. 그럼 이건 뭐예요? 잠깐 쉬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휴식기를 가져야 되는 거죠. 재충전의 시간들. 네, 네. 그런 기간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은 휴식기, 그러니까 쉬는 기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정이라고 그래요. 왜? 그동안 네. 5천 원부터 저 바닥에서 5천 원부터 시작해서 5만 원까지 올라왔잖아요. 네네. 엄청난 시세를 냈죠. 그러니까 힘들 거잖아요. 네네. 그냥 잠깐 쉬었다 가는 것도 마친 거죠. 근데 이거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종목의 희소성이 있어야 돼. 인기가 있을 수 있는 종목이냐라고 봤을 땐 인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네. 이 종목은 떨어진다고 버려야 되냐 아니면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되냐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가격이 높게 샀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컴백할 때 맞춰가지고 물을 탔으면 좋겠는데. 그치, 맞아요. 이해가 진짜 빠르네요. 컴백할 때 딱 막 연습해가지고 막 다시 컴백해서 딱 들어올 때 사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어때요? 컴백 기간이 한 3만 원 정도 되면 컴백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한번 찍어줘, 바닥을. 하나, 둘, 세 번. 그럼 거기서 한번 사면 되겠구나. 10% 더 사서 가져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죠. 아, 그러면 좋은 선택이에요. 예. 네, 선생님 보실 때는 3만 원 정도에는 컴백이 이제 슬슬 할까요? 네, 맞아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3만 원대. 거기는 언제 네. 컴백할지 모르니까 그죠? 네, 네. 그 먼저 사는 네. 것도 괜찮아. 가격에 메리트가 있으니까. 이 가격에는 3만 3천 원 좀 더 바로 컴백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한번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 조금씩 떨어질 때 1%씩 네. 사는 거지. 내가 10% 사면 1%씩 사는 거예요. 떨어질 때마다. 네, 네. 조금 조금씩 사는 거죠. 하루를 주고. 그죠? 네, 네. 네,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위로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컴백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자. 이렇게 좀 비유를 해드렸는데 좀 이해가 쉬우세요? 네, 아주 쉬워요. 선생님 네. 그러면 네. 하나만 더 가르쳐주세요. 이제 컴백했으면 이제 또 휴식기 할 텐데 네. 언제 하면 될까요? 그 바로 1등 하면 그냥 그 바로 식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죠? 만약에 사람이 막 이제 마음에 네. 막 인기가 있고 노래가 더 좋은다 뭐 쉽게 생각하면 노래가 더 좋으면 조금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 기간이 4만 5천 원이에요. 45,000원. 거기까지. 왜 거기 넘으면 식을 수 있는 자리 때예요. 4만 원은 넘을 수 있는 자리고 45,000원 되면 식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45,000원에서 그러니까 4만 원에 45,000원 식을 수 있는 자리니 거기서 네네. 인기가 막 딱 올라오다가 더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더 폭발적으로 움직일 때는 4만 원이 4만 원에 45,000원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네네. 그때 상황을 봐야 돼. 그러니까 4만 원에서 45,000원 1차적으로 반은 판다 생각하고 가면 돼요. 아, 그럼 반 매도하고 반은 지켜보는 거죠. 예. 예. 아, 그렇게 전략을 쓰면 돼요. 아,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이해가 빨리 갔으니까 다행이네요. 아, 항상 네. 잘 듣고 설명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다음을 멀티 미디어 3,150원에 25%입니다. 아, 매수가하고 비중 다시 한 번만요. 예. 매수가 3,150원에 25%. 25% 사셨어요? 예.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거기 매집이 가지고 어느 정도 그 2월 초에 샀는데 네. 매집이 되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샀는데 예. 본연 예상 가는데 4천까지 몰락하다가 놓쳤어요. 아 그래 지금 이제 뭐 정치 뭐 관계에 대해서 이래서 네, 맞아요. 예. 이 종목은 갈 건지인지 알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정치 테마를 할 때는 이슈에 따라서 되게 많이 그 변동성이 되게 커요. 다물은 그 안철수 관련 주라고 해서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다물하고 써니전자, 안내 뭐 이런 종목들이 테마로 엮여가지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정치적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막 급락하고 급등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후보가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가가 확 급락이 난 거예요. 그래서 더 떨어질란지 여덟란지 이거는 이제 또 이제 그 정치적 행보에 따라서 또 움직여요. 그러니까 네.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치 테마를 할 때는 수익이 나면 팔았으면 좀 나았을 뻔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잖아요. 그죠? 아 그래도 그 반도체가 그 테마주 아니라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지. 아니 절대 이 종목은 다른 거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테마로 움직여요. 이 종목 자체를. 그래. 아, 그래요? 네. 이 종목 자체는 테마로만 움직여요. 이 종목하고 써니전자하고 안내. 안내 같은 경우는 뭐 실질적으로 기업이 펀드멘탈도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네. 정치 테마로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테마주라 그래요.
근데 지금 뭐 이거 지금 와서 3,100원이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저번에 4,000원대 팔 수 있었던 건데.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반등 들어올 때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는 게 나아요. 시간 오래 걸려요. 아,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예, 네, 오래 걸려요. 네. 얘는 다른 것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치적 행보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라 이거 오래 걸려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을 할 때는 빨리 수익 내면 딱딱 치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알겠죠? 네, 네,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개굴개굴? 팍팍! 아, 감사합니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현대차. 현대차. 예, 매수가구 비중이요? 26만 5천 원. 예, 비중은요? 30%요. 아, 마음고생 많으시겠다. 아휴. 그죠. 옆으로 계속 네. 막 행복하고 막 진짜. 네. 아, 그게 참 애매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그 가격이라는 게 어디가 고점이고 어디가 저점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있을까요? 네. 아니요. 없어, 없어. 네. 저도 몰라요. 이게 막 여기가 고점이다, 높아요, 얕아요. 이거를 논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그 가격이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현대차 얘가 앞으로 좋아요. 되게 좋거든요. 그동안 네. 되게 안 좋았잖아요. 네, 네. 근데 좋은데 외국인과 기관들이 뭐 팔면 어떨까요? 떨어지죠. 떨어지죠. 그죠. 네. 근데 외국인 기관들이 파는 이유는 뭐냐? 가격이 높다고 생각할 때 파는 거나 자기의 수익이 많이 났을 때 팔거든요. 파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 시장이 네. 불안하거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현대차 이번에 들어와 전기차도 역시 마찬가지고 전기 수소차의 퍼포먼스가 많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 좋은 건 다 아는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걱정인 거잖아요. 네. 맞지 않아요? 네네. 가격이 떨어지니까 걱정인 거예요. 이거 다 좋다고 그러잖아요. 뭐 전기차 아이오닉 너무 좋아 잘 나왔고 그다음에 전기차 네. 앞으로 나올 것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수소차도 영향이 있고 판매량도 증가되고 뭐 여러 가지 악재보다는 호재가 많은데도 줄줄줄줄 빠져요. 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생각해 봤어요? 아니. 안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모르겠죠. 예. 그래서 네.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이 대형주는 시장과의 연관성이 많이 있어요. 시장과의 네. 연관성. 시간이 빠지면 대형주 무조건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네. 시장이 어떤 영향을 잡냐에 따라서 이 대형주들은 변화가 심하거든요. 근데 저는 네.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가격이 높아서 이 가격의 네. 메리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네. 손해는 보고 안 나왔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다음에 아, 사실 예, 다음에 살 때 네. 이 높이에 네. 있는 건 안 사는 게 좋아요. 네. 왜 그러냐면 마음고생하거든요. 이제 마음고생하잖아요. 계속 떨어져 가지고 1, 2월 달에 네. 사신 거잖아요, 이거요. 네. 그때부터 계속 몇 개월 동안 빠지니까 막 답답하고 막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사실 때는 높은 자리 벌고 밑에서 움직였을 때 그때 사는 게 나아요. 네. 높은 가격보다. 그래서 홀딩한 의견 드리고 내가 26만 원까지는 가지고 가세요.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가지고 가는 게 나아요. 제 매수가 오면은 팔아요. 팔아요? 네, 아. 파는 게 나아요. 그다음에 이제 종목을 선택할 때 높은 네. 것보다 올라갈 수 있는 바닥에서 움직이는 것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네, 걸 네. 찾아가지고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세노텍 사셨어요? 2,270원에 네. 20% 사셨어요? 예. 네, 사신 이유가 있어요? 좀 뒷산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멘토님 뒷산이 있는 것 같아서. 네, 뒷산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한번 네, 있어요, 있어요. 네. 그 잘 배우셨네요, 네. 어르신. 예, 네, 아니 네. 저 그 멘토님 그 방송하는 거 많이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 뒷산은 네, 뭐냐면, 예, 네. 그러니까 네. 이 종목은 뭘로 움직이냐면 이런 종목은 시가총액이라 그래요. 시가총액 네. 조그만 거는 누가 움직이냐면 세력이 움직여요. 예. 절대 이 회사의 뭐 펀드멘탈 뭐 이 회사 실적이 좋아요 이런 거는 다 의미가 없어요.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거의 다 예. 세력이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세력 마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예.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여기는 세력이 들어와 있어요. 예. 한번 빵 칠 거예요. 얘는 히토리로 묶여 있어서 중국과 미국 활동에 갈등이 일어나면서 한 번씩 빵빵 치는 종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매매를 하냐 매일 걸어놓고 매매하는 게 좋아요. 얼마나 걸어놓을까요? 2,700원이요.
예, 예. 거기다 빨리 걸어놓으세요. 그럼 한번 풍 하고 빨리 팔릴 수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짧게 보는 게 나아요. 이거 뒷산 있어요. 이렇게 보고 이번에 수익이 딱 만약에 난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 이렇게 생긴 것들 찾아서 매매하면 수익 날 수 있어요. 예. 예.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응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우 멘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멘트님 팀입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성재 엘리트고요. 네, 네. 네, 4,550원에 12%요. 아,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그 제가 좀 산지 좀 됐거든요. 이것도 정지 테마예요. 네, 네. 예. 이거 어떤 관련인지 아시죠? 네. 예. 그럼 정지 테마라는 거는 이게 두 가지가 하나가 있어요. 아직까지 시즌이 기다려 있잖아. 아직 기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은 더 올라올 수 있어요. 아. 근데 그때 잘 팔아야 돼요. 아니, 며칠 전에 왔는데 제가 못 팔아서. 아니, 그 지금 아니 그냥 갖고 있어도 돼, 지금은. 아, 그래요? 스케줄이 아직 남아 있잖아. 내년까지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 전에 한번 빵 움직일 거예요. 그때 네. 팔면 돼요. 지금은 가지고 있는 게 나아요. 정지 테마는 그 시즌이 있거든요, 시즌. 근데 네. 빨라요, 되게. 빠르다, 네. 빨리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는 봐도 돼요, 정지 테마는. 아, 내년에는 조금 위험할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그냥 사놓고 있으면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때 팔면 돼요. 그럼 멘트님 좀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단가를 좀 맞춰도 될까요? 20% 정도 맞춰도 될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가져도 돼요. 네, 가져가고 있다가 수익이 많이 나면 팔아보세요. 5,500원부터 조금씩 팔고 나오면 돼요. 아, 5,500원부터요? 네, 그때부터 파면 돼요. 여기 자리 열려 있어요, 이 자리는. 그래서 정지 테마는 이슈에 따라서 막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 지금 정도 사놓고 그냥 올라오면 네. 팔면 돼요. 그 대신에 많이 올라가는데 안 팔면 안 돼요. 한 번에 막 급락 나올 때도 있거든요, 이런 종목. 네. 그냥 나쁘진 않아요. 그냥 끌고 가세요. 아, 네. 알겠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성공수자 기원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우리 바이오고요. 우리... 7,350원에 15%요. 힘들겠다. 그죠? 그냥 뭐 모르고 돌아갔다가 네.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어떡하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버틸까 팔까? 기다릴 수는 있어서 이때까지 기다리긴 했거든요. 기다려야 돼요. 팔지 마요,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팔으라고 할 거야 아마. 예, 지금 다 팔아라 그래가지고 팔지 마요. 제가. 지금 바닥에서 팔아서 이거 굳이 손해 보고 나올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종목들은 거의 다 보면 세력주라 그래요. 예. 뭐 바이오 관련주, 제약 바이오 막 이런 시가총액 작은 것들은 다 세력들에서 움직이고 재료 따라서 움직여요. 그래서 네. 재료 매매라고 이거는 거의 외봉이라 그래 외봉. 근데 이런 종목은 한 번 더 튀어 올랐다가 꺾여요. 거의 패턴을 보면. 이런 종목들은 거의 한번 그 고점에다 저점을 한번 눌러놓고 거래서 한번 튀어 올라와요. 그러니까 내 매수 가격까지 한 번은 와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손해보고 팔고 다른 종목을 사봤자 거기서 또 손해볼 확률이 되게 크거든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내가 이거 팔고 손해보고 팔고 그 수익을 얻으려고 다른 종목을 살 때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내가 수익 날 수 있는 확률이 많냐 아니면 손실 날 확률이 많냐라고 생각했을 때 손실이 많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시간과의 싸움하면 돼요. 이 종목은 네.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확률적으로 좀 높은 쪽으로 확률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그죠 맞죠. 시간만 필요하다면 시간만 내가 주어진다면 이거 좀 더 들고 와서 내 손해 없이 팔고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때까지 혹시, 홀딩하면 돼요. 예. 그 단가 혹시 낮추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네.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습관이라 그러잖아요. 예. 습관 고치기에 되게 힘들죠. 아. 근데 이게 성공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하잖아요. 네. 그러면 희한하게 저도 그랬고 모든 주식하는 사람이 물타는 거 가지고 성공하면 나중에 돈을 다 갖고 와요. 야 이게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서 오는데 진짜 잔문 하락기에 걸리면 정말 큰 낭패를 봐요. 그래서 웬만하면 단가 낮추는 방법을 선택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습관에 젖고 타성에 젖어버리면 진짜 돈을 다 가지고 막 주식시장에 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있는 돈 가지고만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면 돼요. 그래서 돈을 한번 집어넣으면 계속 들어가게 돼요. 빠지진 않아요. 빼야 되는데 빼지 않고 계속 들어가니 그냥 이 안에 있는 돈으로 가지고만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좋아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어느 정도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KMH 하이텍이요. 아, 매수가는 비중이요? 2,200원에 40%. 이거 누가 사라 그랬죠? 그죠? 네, 같이 샀어요. 네, 누가 사라 그랬을 거예요. 이거는 만드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각도가 되게 중요해. 주식에 있어서 각도 이렇게. 이게 90도 각도거든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네. 90도로 올라가는 건 90도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45도 각도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계속 이 방향으로 쭉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에서 각도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종목은 계속 어때요?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죠? 이렇게 봐봐요. 계속 높이죠. 우상향 네. 종목이에요. 근데 이거 어떤 분이 추천해 주셨어요? 잘 추천해 주셨는데? 잘요? 네, 저를 아는 사람의 지인이요. 아, 그래요? 많이? 네, 네. 네, 괜찮아요. 이거 나쁘지 않아요. 아, 지금 자꾸 떨어져서 완전 아니요, 하락하고 그럴까 봐. 아니, 그러지 않았어요. 이 안에는 세력이 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지 마세요. 이게 막 아, 그럼 가지고 가요? 가지고 와야지 왜 팔아. 이거 이 임자가 있다니까 얘네. 누가 만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아. 어, 내 눈엔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 이 종목은 좀 더 들고 와도 손에 안 보고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어요. 2,500원 위에서 팔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진짜예요. 네, 팔 수 어제도 잠 못 잤어요. 이 시간 기다리고 막. 선생님, 이거 많이 사면 안 돼요. 그 대신에 이게 금액이 비중은 40%에도 금액을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이런 종목은. 네. 아, 알겠죠? 왜 이렇게 사이즈라 그래요. 네. 사이즈. 내 사이즈가 100인데. 네. 그죠? 내가 120을 입으면 이쁘지 않잖아요. 딱 맞는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네. 이 종목은 맞는 금액이 작은 금액이에요. 많이 입으면 안 돼요. 이 옷은. 이 종목의 특징은 사이즈가 작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조금 종목이니까 금액을 조금 사야 되는 거예요. 많이 사면 힘들어요. 되게. 왜? 변동성이 네. 세니까. 네. 이해되셨나요? 예. 근데 많이 샀으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예? 언제쯤? 조만간에 얼마나... 움직일 거예요. 아. 조만간에 움직여요, 이 종목은. 그럼 이렇게 또 한 번에 올라갈 텐데. 예, 한 번에 올라가. 이 종목은 또 못 하잖아요. 못 팔잖아요. 걸어 놓으세요. 2,400원에 매일 걸어 놓으세요. 네. 그러니까 안 되니까 못 파니까 계속 2,400원에 매일 걸어 놓으세요. 아침마다. 그럼 팔릴 거예요. 아, 네. 알겠죠?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마지막 전화 있네요. 마지막 급한 빨리 갈게요.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대표님 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어느 종목이 궁금해요? 전화 주셨어요? 영화 금속이고 2,800원에 40%예요. 어, 이거 많이 빠졌네요. 그죠? 예, 예. 어, 혹시 이거 주식 잘 모르시죠? 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 그래요? 요 그때 각오도 신공항 테마주라 그래갖고 한참 올라올 때 그때 올렸습니다. 아, 그럼 이런 종목은 테마주는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근데 예.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매도의 법칙들이 있어요. 매도할 때는 언제 매도를 하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예. 매도의 기준은 매물 때 매도하고 그다음에 시가총액 매도하고 그다음에 거래량 분산 매도를 해요. 예예. 예. 거래량 분산. 그러니까 한번 들어갔다 분산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예, 예. 무조건 그 가격에 오면 매도를 해요. 그게 어디냐면 이건 예. 매물 때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삐죽삐죽한 데 있죠,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거를 이 자리에는 맨날 빠지잖아요. 봐봐, 여기서 막 급락 나오고, 그죠? 여기서도 예. 마찬가지로 이 가격대는 뭐 이렇게 빠지고, 요 가격대도 한번 맞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되게 중요한 뭐에 매물 때라 그래요. 이거를 넘지 못하면 그냥 급락 나와요. 그런 자리거든요. 예예. 예. 이해되셨나요? 예. 어,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다음에 매매할 때는 꼭 이 매물 때 내가 어디서 팔 건지를 꼭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예예. 예. 그거 생각했으면 저 안 들어갔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2,900원이면 3,000원짜리가 여기 매물인데 2,800원인데 여기 매물인데 안 들어갔겠지 않을까요? 알면? 예. 맞죠? 여기서 떨어질 확률이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뭐 여기 안에 여기 삐죽삐죽한 자리가 2,800원대니까 야, 여기를 넘어가지 않은 이상은 밀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안 들어가는 게 낫겠죠, 그죠? 예예. 예. 예, 이 종목은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반등 시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 10분 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